예, 자 이제 58페이지. 자 이제 문제 좀 한번 눈으로 접근해 볼게요. 작년 문제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 구분 틀린 거. 학교 교사. 아, 학교 나왔으니까는 학교 용지라는 지목이 연상되셔야 됩니다. 학교 교실 건축물이 교사죠.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 문부지 학교 용지로 한다. 5. 2번. 물건 보관하는데 창고 연상되시면 되겠죠. 자, 물건 보관 저장하기에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는 창고 용지로 한다. 5. 3. 사람 시체 유골 매장. 땅속에 묻는 데네. 그럼 묘지가 연상이 되셔야겠죠. 그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9에 따른 봉안 시설. 그다음에 이에 부속된 시설 부지까지는 묘지가 맞았는데 3번 틀렸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묘지 안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대로 따로 독립해서 등록하는 거죠. 4번 교통운수 위에서 궤도는 레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레일과 관련된 시설물은 자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보세요. 교통과 관련된 땅의 용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라는 지목이 있고 철도 용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그럼 다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 지목이죠. 그러면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 지목일 때는 도로가 원칙입니다. 단 거기에서 레일과 관련된 시설물은 도로에서 지목을 따로 만들어놓은 이름이 철도 용지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철도 용지냐? 궤도, 레일 설치해 놓은데. 그 다음에 그 레일 위에 열차가 운행하면 그게 쓰는 역사. 그리고 그 열차 밤에 운행 안 하면 그걸 열차 보관하는데. 거기가 다 철도 용지다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육상에서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고기 기르는데, 땅 위에 고기 기르는데 뭐가 연상되셔야 돼? 양어장. 연상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밑에 하단에 자, 두 가지 마무리. 토지 표시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용도까지 결정했으니까 이제 경계 그리고 면적 결정해 나가면 되는데 경계 보십시오. 자, 의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배 등록한 선을 말한다. 자, 거 포인트는 선이죠. 선.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자, 그러면 그선 포인트를 원리로 하시려면 우리 지목 파트에서 봤던데 82페이지 다시 지적 공부를 보시고 82페이지. 자, 82페이지의 상단에 보세요. 지적도 안에 7번지라는 게 지번이죠. 그럼 7번지 필지에 그 선으로 이어져 있는 둥그란 바운더리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계야. 그다음 7번지 동쪽에 8번지 있죠? 8번지 울타리로 선 그려져 있죠. 그걸 법률용어로 경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경계선 등록하는 데가 보시니까 지금 지적분부 어디에 경계선이 등록된다? 지적도에 등록됐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필지가 임야 대장에 등록되면 필지 경계선은 어디에다 등록하냐? 임야도에다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재 58페이지 원위치로 와 보시면 자, 우리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배 등록한 선을 말한 데서 선형광펜 쳤으면 그 앞에 지적공배 등록한 선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공부 형광펜 치셔서 우리 지금 봤잖아요. 그럼 정리할 줄 아셔야겠죠? 경계선을 등록하는 지적공부가 어디와 어디이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에서 지적공부에다가 쓰셔야죠. 무엇과 무엇이요?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경계 의에, 자, 네 번째 줄로 내려가 보시면은, 경계는 국가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한다. 다만, 형광펜 꼭 치셔야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합병하는 경우 경계 결정을 위하여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 자,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우셨으면 우측이 경계 설정 원칙 뭐 옛날 용어니까 여러분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넘겨보십시오. 60페이지에 이제 실무상 쓰이는 지적 기준점 표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적 기사 쪽 문제니까 여러분들 신경 그림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자 이제 61페이지에
자, 양가로사 경계 설정 기준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대상입니다. 자, 거기에서 1. 일반적인 경계 설정 기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거기 위에다가 지금 용어 쓰실래요? 그게 지상 경계입니다. 지상 경계. 이렇게. 지상 경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지상 경계 정하는 기준인데, 거기에 A, B, C, D, E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별표하시고 이제 시험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갖다가 자 묶어놓고 교재 62페이지로 가보세요. 그 A, B, C, D를 갖다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거기서 보죠. 자, 첫 번째, 고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땅의 표면입니다. 그러면 서쪽 토지와 동쪽 토지 땅의 표면이 있고, 자,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 이어져 있는 토지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 높낮이가 서쪽 토지와 동쪽 토지에 높낮이가 없죠. 자, 그럴 때는 구조물의 자 가운데를 지상 경계 기준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세요. 경계 해놓고 어디에 경계선이 있는지, 가운데죠? 그럼 여기 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 이렇게 쓰셔야 돼. 그 그림에다 중앙 경계에다가 중앙 이렇게 쓰시면 돼. 중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 그림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림 이렇게 돼 있죠. 답. 자, 그러면 이거는 계단식 논을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산지에 계단식 논이죠. 그러면 산 중턱에 위에 쪽, 밑에 쪽이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쪽과 밑에 쪽이 집안 이어져 있지만 여기 언덕이 있죠. 자, 그럴 때는 경사면에 자 하단부. 자, 그러면 높낮이가 있는 상태로 집안이 이어져 있을 때는 상단부래요, 아니면 하단부래요? 하단부. 그러면 마찬가지죠. 여기 땅하고 또 위에 이렇게 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답하고 요 답하고 지상 경계 기준은 자, 이뚝 있죠? 밭둑의 위에 쪽, 밑에 쪽. 밑에 쪽. 여기에다 그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높낮이가 있는 상태로 집안이 이어져 있을 때는 하단부, 높낮이 없는 상태로 구조물 설치했을 때는 중앙, 가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하단부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 경계에다가는 하단부.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서쪽과 동쪽 토지가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뭐로 끊어져 있느냐 볼까요? 자, 뭐로 도로로 끊어놨네. 도로로 끊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여기 국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도로나 농수로로 집안이 끊어져 있다. 그러면 서쪽 토지와 동쪽 토지에 지금 점선 지금 찍어놓은 데가 집안 끊어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집안 끊어져 있는 도로 가운데 중앙 차선이 아니라 도로의 이쪽 경사면의 상단부 이쪽이나 도로 경사면의 좌측의 상단부 교재에서는 지금 한 군데 놨지만 이쪽 왼쪽 상단부가 될지 오른쪽 상단부가 될지는 소유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좌측 우측을 다 아실 줄 아셔야 돼요. 좌측 상단부나 우측 상단부입니다. 그럼 경계선 이렇게 써져 있는 데다가 상단부 이렇게 쓰실 줄 아셔야 돼. 시험에서는 그 용어로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물에 접해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물에 접해 있는 게 이거 거꾸로 해놨네. 해면 자 바다에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지금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경계선이 어디 있느냐면은 해면이 지금 출렁이는 지금 이 지점에 이제 경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지점이 자한 글자만 딱 쓰시면 돼. 만조 두 글자네. 만조 만조 넘칠 만자에 바닷물 조자랍니다. 만조 최대 만조위선입니다. 요 경계라고 돼 있는 한글이. 자, 그러면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면 이 지점까지 최대한 밀려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 지점을 뭐라 본다? 만조위선 만조위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
매립지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네. 자, 매립지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자 이제 보죠. 여기가 지금 만주이선이었죠.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지금 썰물이 빠져나가면은 여기까지 썰물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썰물 빠져나가 땐 여기는 이제 바다지만은 자 갯벌이 보이겠죠.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방조제를 쌓은 겁니다. 새만금 방조제, 소산 방조제 이렇게 방조제 쌓았다는 거죠. 그럼 종전에 만주이선 지금 바깥에 여기에는 바다였었는데 지금 방조제를 여기다 쌓아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방조제 쌓아버리면 해면이었던 부분이 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법률용어 토지로 편입했다 이렇게 부릅니다. 법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 편입. 그러면 방조제를 새만금 방조제를 여기에다 쌓다 보니까는 종전에 바닷물이었던 부분이 자 만주이선 바깥에는 바다였었잖아요. 자 바다였던 부분이 토지로 돼버렸다를 법률용어로 토지 편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는 바닷물이 이제 여기에 있겠네. 자 여기에 있으면은 이 지점이 지상경계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있을 거예요. 교재 그림 보세요. 이 지점에 있죠. 그래놓고 경계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길어요. 한자로 쓰면 두 글자면 되는데 외견인데 외견 바깥 외자에 어깨 견자를 이제 쓰는데 법전이 한글화 돼갖고 좀 길게 써야 돼. 이전에는 외견이라고 법전에 돼 있었어요.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일곱 자 쓰시면 돼요. 바깥쪽 어깨 부분. 자 바깥쪽은 뭐냐 방조제 쌓으면은 지금 바다를 토지로 편입한 방조제 이쪽은 안쪽이고 자 이쪽은 바깥쪽이죠. 그 다음에 방조제 이 뚝방 부분을 갖다가 사람 신체 어깨에 표현하는 겁니다. 예, 외견 예전에 법전에 한자 외견을 갖다 이제 법전 한글화 작업에 의해서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마무리 자 높낮이 없을 때는 구조물 가운데 높낮이 있을 때는 하단부 그 다음에 지방 끊어져 있을 때는 끊어진 곳의 경사면의 상단부 물에 접해 있을 때는 넘칠 만자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를 토지로 편입했을 때는 바닷가 바깥쪽 어깨 뚝방의 바닷가 바깥쪽 바깥쪽 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오른쪽 여러분들 와보시면 자 동그라미 3번 건물을 걸리게 경계에 설정하는 경우 형광펜 치셔야겠고 자 이거는 뭔 얘기냐 자 땅이 이렇게 현지 땅이 있으면은 도면의 그림이 아니에요. 현지 땅이 지금 이렇게 형태가 있으면은 이 땅을 땅 주인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라 달라는 것을 갖다가 분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땅을 분할하려면 땅 위에 건축물이 이렇게 이제 지어져 있는 때는 땅 주인 민원인들은 자신의 땅을 분할하고 싶으면 자신의 땅 위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건축물을 관통하여서 분할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땅 위에 를 분할할 때는 땅 위에 건축물인 때는 건축물 지나가게 분할이 가능 건축물 관통시켜서 분할해 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하는 게 불가능 불가능. 자 그런데 불가능이 원칙인데 이게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는 예외를 법에서 네 가지 만들어놨대. 그럼 시험에서는 건축물 지나가게 분할을 관통 가능하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건축물 지나가게 분할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물 지나가게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외가 몇 가지? 그러면 두 가지 있었으면 절대 시험에 안 날 거고 세 가지 있어도 절대 시험에 안 날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딱 네 가지가 예외니까 오지선다니까 시험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가요. 자 첫 번째 자 어떤 사유로 이 땅을 분할하게 되었냐면은 자 이거 이 땅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둘이 치고받고 했어. 그럼 법원에 어느 한 사람이 뭐를 걸었어요? 공유물 분할청. 우리 서로 등 돌렸어. 땅 서로 공유로 가지고 있어. 등 돌렸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자 건물 갈라갖고 이쪽을 공유자, 나머지 공유자 이쪽 가죠. 법원의 뭐에 판결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 땅을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원에서 갈르라 건축물 지나가게 갈려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거 뭐요? 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뭐에 따라 분할하냐? 도시 군 관리 계획선. 그러면 도시 관리 도시 군 관리 계획선을 지금 이렇게 긋는다는 거죠. 그럼 도시 군 관리 계획선 왜 긋느냐? 공법에서 배우시죠. 예. 도시 군 계획 몇 가지 계획? 구속력 없는 계획? 하면 또 안 되겠구나.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은 이제 구속력이 생겨. 예. 그러면 지금 도시 관리계획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도시지역이야. 구속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갖다 도시군 기본계획선이 아니라 관리계획선이잖아. 이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갖다 긋게 되면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갖다가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뭐 하고자 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선 긋고자 분할할 때는 건축물 관통시켜서 분할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 그을 수가 있도록 돼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두 가지 사유가 2번과 3번 사유가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지 구정할 때. 지금 이쪽 동쪽에 이만큼을 갖다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할 때 그럼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하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음 없음? 있어요. 해야 돼요. 예,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이니까.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을 할 때도 이 땅을 갖다가 전부 사업지구로 편입시키는 게 아니라 분할을 해서 동쪽 부분만을 갖다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편입하고자 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나가시면 돼요. 별건 뭐 아니고. 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나오는 게 이거는 뭐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뭐냐고요? 이 땅을 갖다가 자 매입하는데 도로를 내려고 이 땅 매입하는 거야. 그런데 이 땅이 다 필요가 없걸랑 땅을 갈라서 분할을 해서 동쪽 부지만 도로로 매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갖다 분할하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도로 내려고 분할할 때는 건축물 관통시켜서 도로 부지 매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도로가 대표적인 이제 공공사업인 거고 하천도 개인 적으로 쓰는 땅이 아니잖아요. 도로나 하천이나 학교 용지나 그런 게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해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만 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핵심 체크로 정리가 돼 있네요. 그걸 잘 이제 정리하시면 돼. 이거 자 법원의 판결. 2번, 3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는 사유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선 긋고자 분할할 때, 도시개발사업지구 경계 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그다음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 분할할 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넘어가십시오. 64페이지, 작년 27회 문제 한번 접근해볼까요? 눈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 설명. 틀린 거.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구에게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맞고. 2번.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 나왔어요. 해면, 수면 나오면은 뭐가 연상된? 넘쳐있다. 넘쳐있다 한글. 만. 잡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뒤에 평균 해수면 틀렸네. 평균 해수면이 지상 경계 기준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지상 경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다음에 3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땅 위의 건축물 지나가게 경계 정해 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네. 됐죠? 다만 뭐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걸렸잖아. 이거.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어 나갈 줄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4번. 매매 등을 위해 토지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분할 측량할 수 있고. 5번.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 편입. 한 번 더. 토지 편입. 방조제 쌓았다는 거죠. 그러면 방조제 안쪽, 방조제 바깥쪽. 그다음 뚝방을 뭐라고 법전에서 부른다? 어깨.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 경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자, 됐고. 자, 이제 마무리. 자, 하단에 4 면적. 면적 이제 요겁니다. 토지 표시 이제 마무리합니다. 면적이란 넓이지 뭐. 넓이. 자, 면적이란 지적 측량에 의해 각 필지마다 측정하여 등록된 토지의 수평 면적 이렇게 나오죠. 면적 지우시고 수평 넓이 이렇게 바꿔 쓰세요. 넓이. 도의 지적에 의해서 토지대장 임야단에 등록된 면적은 도면상에 측정한 것이나 경계점 좌표로 비치하는 지역의 면적은 좌표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먼저 감잡기. 자,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느냐. 뒤로 가셔야 될 텐데. 토지대장 72페이지 펴보시고. 72페이지. 자, 토지대장 서식에, 자, 지목 우리 아까 봤었죠. 지목 바로 우측 옆에 면적이라고 한글 나왔는데 보이세요? 자, 거기에 지금 배우는 겁니다. 지금 배우는 대상이. 거기에 면적이라고 나와있죠. 첫 번째, 우리나라는 지적공배 면적을 갖다가 표기하는 단위가 뭐이다를 먼저 기억하셔야 제곱미터. 예전에는 토지대장일 때는 평, 임야대장일 때는 무단위로 면적을 갖다가 환산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한다는 거. 자, 첫 번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원위치 64페이지 와보시면 필지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넓이를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넓이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를 먼저 봤었죠. 지적공부 어디에다 넓이를 등록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다음 주에 얘기 힘들어져요. 면적 어디에다 등록한다?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65페이지. 자, 양가로이 면적 측정의 대상 찾으셨습니까?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 여덟 개 너무 많네. 아이. 그럼 밑에 핵심 체크 봐야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를 봐야지. 자, 1.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형광펜 치시고.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형광펜 치시고. 2번 면적 증가 없이 경계 위치만 정정 형광펜 치시고. 경계 위치만 정정. 자, 하나 더 써놓으세요. 3번.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서는 3번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합병 이렇게 두 글자 쓰시면 되잖아. 합병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갖고 위에 8가지 면적 측정의 대상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면적 측정의 대상
아닌 거세 가지 지금 핵심 체크 열거해 드린 거 있죠? 그걸 눈으로 보시는 작업하세요. 자, 그다음에 자, 넘겨 보시고. 자, 그러면은 66페이지 24의 기출 문제 볼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 측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면적 측정의 대상 8가지 해당하지 않는 거 변별력 구분하는 문제. 자, 거기에서 3번 보세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땅의 용도 바꾸는 거지 땅의 넓이와를 건드는 작업이 아니죠? 예. 자, 단답으로 이제 찾으셔도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하단에 이제 마무리. 양가로 3. 면적 결정 방법.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 면적은 도면상의 축적과 지적공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 축적이 1000분의 1, 1200분의 1, 1400분의 1, 3000분의 1 기역 1제곱미터까지 표시 형광펜. 우측으로 가보세요. 67페이지 2. 제일 위에 상단에 축적이 600분의 1 형광펜, 경계점 좌표 높부 시행지역 형광펜. 기역 토지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자,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 얘기 가볼게. 지금 이렇게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 안에 자, 이 도면의 축적이 1200분의 1이라는 뜻은 자, 도면 이제 아까 그림 봤었지만은 이렇게 2번지 대 있고 2번지 필지 도면 안에 지금 필지 경계선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계선에 1cm 단위가 분자의 축적입니다. 요 1cm 단위. 그러면 분모는 1200분의 1의 축적이라는 뜻은 현지의 실제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1cm 단위 거리가 분자, 현지의 실제 거리가 1200cm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1200cm는 몇 미터? 미터로 환산하면. 현재 거리 12m를 갖다 도면 안에 1cm로 축소시켜서 이 도면을 갖다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죠, 뭐. 자, 그러면 축적이 만약에 2400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도면 안에 1cm죠? 요거 1cm는 현재 거리 몇 m를? 24m를 갖다가 도면 안에 1cm로 그림을 축소시켜서 그렸다는 뜻이죠, 뭐.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축적의 분모 숫자 단위가 적을수록 정밀도가 높은 대축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축적의 분모 숫자가 클수록 정밀도가 낮은 소축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밀도가 높은 축적이 분모 숫자가 작을수록 정밀도가 높은 축적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갈게요. 만약에 그럼 이게 1200분의 1을 축적으로 측량을 해서 도면에 2번지 필지 경계선을 그렸으면 2번지 필지 토지 대장에 을 작성하고 토지 대장에 지번 2번지 그다음에 지목란에 땅의 지목을 대 이렇게 등록하면 지목 옆에 면적 란에다가 이 토지의 면적을 갖다 여기다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면적을 결정할 때 제곱미터 단위로 이제 결정할 땐이 도면 안에 2번지 필지 1200분의 1을 축적으로 측량했으면 이 도면 안에 2번지 필지 경계선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 요 넓이 값을 갖다가 잰다는 겁니다. 그럼 요 넓이 값을 갖다가 재게 되면 요 넓이 값은 도면상의 2번지 필지가 입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아니면은 평면 종이 캔트지 위에 선으로만 자사되어 있다. 선으로만 자사되어 있으면 현지의 땅은 땅의 표면에 굴곡이 있지만 도면에는 그 땅의 굴곡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일컬어서 아까 개념에서 수평면상의 넓이 용어 그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 넓이 값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걸 전자면적 측정 방법 이렇게 부르는데 전자면적기로 측정했더니 이 넓이 값이 236.6제곱미터, 67제곱미터 이렇게 산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 값을 갖다가 측정한 면적이 측정값이 이렇게 산출되었으면 요걸 2번지 토지대장 지목 옆에 여기에다 결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요거를 갖다가 정해주는 걸 면적 결정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측정 면적은 236.67제곱미터 나왔으면 요거를
토지대장의 결정해 줄 때 어떻게 결정해 주냐? 5452법을 적용해서 결정합니다. 자, 5452법은 무엇이냐? 자, 2번 지필지 토지대장의 면적 결정할 때 1제곱미터까지 0.1제곱미터까지 한자리까지 0.1제곱미터 한자리까지 결정하는 건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이거나 경계점 좌표분포 작성할 때만 0.1제곱미터까지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600분의 1 축적도 아니고 경계점 좌표분포 작성 지적도 아니니까 1제곱미터까지 결정해야죠. 그럼 1제곱미터까지 결정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236.236제곱미터까지 여기까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0.67제곱미터가 지금 남지 않습니까? 그럼 0.67제곱미터를 갖다가 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갖다가 데리고 갈지 버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래요? 5452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5452법은 자 0.5제곱미터 초과냐 0.5제곱미터 미만이냐 0.5제곱미터이냐에 따라서 0.5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입, 미만일 때는 사, 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에 따라서 홀이면 입, 짝이면 사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0.67제곱미터는 대입하면 돼요. 초과지야. 그러면 어떤 방식? 0.67제곱미터를 52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52법, 들입자입니다. 그러면 얘를 데려서 이게 입이죠? 이게 입이고 1로 가는 게 4예요. 그러면은 자, 입 적용하면은 요 2번지 토지 대장의 면적이 얼마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237제곱미터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그 방식을 뭐라 본다? 5452법. 자 하나만 더 교재 연습하는 거 있나? 아 연습하는 거 없고 직접 할게. 68페이지 경계점 좌표분포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을 측정을 위해서 계산한 값이 자 1029.551제곱미터 산출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갈게요. 자 마무리 얼마가 산출되었는지 다 불러주세요. 제가 까먹었어. 1020 9.551제곱미터 산출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어디에다 결정해야 돼? 요 2번지 토지대장에 여기 결정해줘야죠. 산출한 면적을. 그럼 결정하려면 이 1029.551제곱미터 산출한 게 앞에 수식어 뭐라고 나옵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지역. 그럼 앞에 교재를 살짝 뒤집어 까보면 67페이지에 제로의 상단에 지적도 축적이 얼마? 600분의 1인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분포 작성 지역일 때는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시,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표시,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표시하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가야죠. 지금 이거의 경우는 제곱미터까지 결정했지만 지금 경계점 좌표분포 작성 지역이니까 제곱미터가 여기죠?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면 여기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등록에서 누락되는 면적이 나오죠. 얼마가 나온다? 0.051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시킬지 사할지를 갖다 결정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걸 적용할 때는 어떤 방식 적용한다? 이거 배웠잖아요. 5452법. 5452법 가볼게요. 그러면 예, 자 기준이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0.5제곱미터 기준이에요. 얘는 한 자리 더 내려가야 돼. 한 자리 더 내려가면 0.05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0.05 초과일 때는 뭐하고? 입. 0.05 미만일 때는 4.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가 홀이면 입, 짝이면 4죠. 자 그러면 0.05제곱미터 초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잖아. 입. 그러면 1029. 얼마로 등록되는 거예요? 6
6제곱미터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1029.6제곱미터 되는 거 있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정답 없는데. 있잖아요. 4번.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 내용이니까. 자, 오늘 요까지 토지 표시까지 집어 지목 경계 면적. 요까지 주제가 오늘 다섯 문제가 출제되는 주제 파트입니다. 오늘 다섯 문제라는 거예요. 지적 12문제에서 3분의 2, 거의 2분의 1가량 문제가 지금 출제되는 파트를 다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집에 가서 복습. 아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민법 열심히 하시고, 중개사법 열심히 하세요. 제가 복습하러 할 때까지.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과목은 수업만 꼬박꼬박 들으세요. 수업만 빼먹지 말고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 시간은 민법 복습. 민법 열심히 복습. 그리고 중개사법 열심히 복습. 제가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 말고 더 하세요라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집에 가서 안 하셔도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